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상당히 길죠. 이 첫 번째 부분, 이 부분부터 먼저 합시다.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 in his right hand. 부분에서요. He was holding his smartphone을 먼저 봅시다. 그는 holding his smartphone, 그의 스마트폰을 hold, hold는 여기서 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In his right hand, 뭐 오른손에라는 뜻이겠고요. 오른손에를 이 부분에 넣으면 될까요? 그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괜찮네요. 다음 부분입니다. Just to return a few calls between classes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까요? Between classes. 수업 시간 사이에. 어렵지 않죠? 다음은 return a few calls를 봅시다. Return a few calls. 몇몇 전화들을 return했다. Return은 되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전화 몇 통에 응답을 해주는 거죠. 수업 시간 사이에 전화 몇 통에 응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요 to 부정사의 to 형태, to return의 to 부정사 형태가 나오는 거죠. to 부정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요?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 앞에 hand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 할 손, 뭐뭐 하기 위한 손, 뭐뭐 하기 위해서 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는 앞에 부분을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연결해 볼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는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전화 몇 통에 응답하기 위해서 전화 걸려오면 응답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일단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 오면 바로 응답해 주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 괜찮죠?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응답하기 위해 또는 응답하려고 이런 해석이 좋습니다. 합쳐볼까요? 수업시간 사이사이에 단지 전화 몇 통에 응답하려고 오른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다. 좋습니다. And a few business papers in his left. 이 부분하고 부족하죠? His 스마트폰은 오른손에 A few business papers 왼손에 라는 거죠. 왼손에는 업무 서류 몇 장. 지금 이 삼촌이 조카 대신 학교생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삼촌이 원래 하는 일이 뭐예요? 딸은 뭐 회사 업무겠죠. 그래서 업무하려고 전화 오면 전화 응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그 서류 갖고 가지고 와서 지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to read, to 부정사가 또 나와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his right hand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his left 같은 구조죠. 댓글을 이루는 구조죠. 이 부분에 투부정사가 왔으면 이것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읽기 위해서 왼손에는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있었다. 뭘 있는데 어떻게 읽냐? 이건 읽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읽으려고. 이 두 부분이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를 봅시다. When there's nothing else. else는 그 밖에죠. 그래서 nothing else. 그 밖에 그 어느 것도 없을 때. There's nothing else 하고 when이 왔죠.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이 to 부정사는 앞에 있는 nothing을 꾸며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다른 그 밖에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어보려고 왼손에는 업무 서류 몇 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게 되겠죠? 한번 합쳐봅시다.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읽으려고. 전체 해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The hairs of your sensitive는 민감 아니죠? 그래서 털들은 매우 민감하고 and 그다음에 이제 slight 이하죠. slight touch, slight은요 약간이라는 뜻이죠. 그다음 nearby는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이고요. activate는 뭔가를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light touch, 가벼운 접촉, 가벼운 터치, 접촉이죠. 몸에 의한 가까이에 주변에 있는 먹이에 의한 가벼운 접촉이 그것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주변에 있는 먹잇감에 의한 가벼운 접촉이 먹잇감이 이제 탁 건드려 털들을 건드리죠. 먹잇감들이 탁 주변에 있던 그런 먹잇감들이 털들을 건드리면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댐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뭘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뭘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는 움직이게 한다는 얘기겠죠? 털들이죠. 그들을 활성화시킨다.
콤마 ing네요. 뭐뭐하면서 그리고 뭐뭐하다. 열리게, unlock, lock은 잠그다, unlock은 열다죠. 열리게 하면서냐, 그리고 열리게 한다냐. 이건 뒤까지 좀 해석을 한 겁니다. 요거는 먼저 그냥 그리고 문을 열리게 해서 벽을 확장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럼 얘도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때 unlocking the door의 unlocking과 and expanding the wall의 expanding은 병렬 구조예요. 열리게 하면서 그리고 벽을 확장시키면서라고 하는 게 이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미리 했죠. 그리고 문을 열게 하고 벽을 확장시킨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cause a to 부정사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죠. 근데 콤마 which 그리고 그것은이겠죠. 그것들은이 아니고 왜냐면 이게 s가 있으니까 단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a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만든다 이게 a예요. 또 water 물이죠. surrounding the prey 먹이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 뭐뭐 하게 만든다 bladder 전 시간에 주머니였죠. 주머니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쨌든 surrounding the prey 앞에는 water를 꾸며주면서 먹이 주변에 있던 물이 빨려 들어오게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 해석에 도움이 되셨나요?